안녕하세요. 요즘 땅에서 요리하는 농부 요리사 강대호입니다. 오늘 요리할 거는 닭 가슴살 요리를 할 건데요. 오늘 닭 가슴살을 이렇게 구우면 굉장히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 예쁘죠? 그냥 냅두면 돼요, 냅두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 그냥 쳐다보면 돼, 가끔씩. 딱히 해줄 게 없어. 보통 우리가 닭 가슴살 하면 퍽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닭가슴살 하면 굉장히 퍽퍽하다,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먹지, 뭐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닭에서 가장 최고의 부위를 얘기하면 닭가슴살을 원래 꼽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난이도는 어떻게 나요? 하. 하. 하하. 확실합니까? 하하. 하하. 네, 하하. 요리 앞서서 닭을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보통 우리는 육계라고 해서 30일에서 40일 사이에 닭이 출하가 돼요. 가장 많이 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건 10호. 닭을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체온이 한 36.5도잖아요. 근데 닭이 41도가 좀 넘거든요. 체온이 높아요. 그래서 도계를 하고 나면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워터칠링이라고 해서 물에 넣어서 식혀주는 방식이 있고 차가운 바람과 공기를 통해서 레일을 따라 한참 돌게 하는 에어칠링이 있는데 감칠맛을 좌우하는 아미노산이 껍질하고 살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얘가 수용성이라 물에 녹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구매할 때 참프레나 하림 거를 에어칠링을 한 걸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닭을 생닭을 사게 되면 어떻게 이거를 발굴을 할까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이거 마트에서 해달라면 해줘요. 진상 손님 아니고 마트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뭐 다 해줘요. 이 영상을 보고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해봐도 좋아요. 목뼈 따라서 이렇게 칼집을 하나 넣어야 돼요. 꼬리까지. 그리고 여기 다리 사이에 칼집을 넣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꺾어줘요. 뼈가 나오죠. 이 뒤에 연골 보이죠? 연골 딱 끊어주고 쭉 잡아당기면 떨어져요. 어렵지 않죠? 그죠? 윙하고 봉 사이에 여기 연골 있거든? 팔꿈치, 여기. 여기를 칼로 이렇게 누르면 그냥 싹 잘라져요. 여기 보면 우리 가슴뼈가 있잖아요? 우리는 연골이 없는데 여긴 연골이 있고 이 뼈를 가운데 두고 쭉 칼로 뼈를 따라서 가다가 위시본이라고 Y자로 뼈가 있어요. 그 옆에 따라서 쭉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칼집 한번 넣고 여기 닭 안심이고 이게 닭 가슴살인데 이렇게 같이 잡고 잡아당기면 쏙 빠져요. 그리고 손으로 잡고 그대로 그냥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뼈만 나오는 거예요. 이 뼈는 육수용으로 쓸 거예요. 나중에 모아놨다가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가슴살 사실 때 껍질이 최대한 길게 잘 붙어 있는 걸 사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껍질이 없으면 살이 열에 노출되는 순간 수분이 많이 뺏겨져서 그때부터 뻑뻑해지는 거거든요, 닭가슴살이.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붙어져 있는 상태를 구워야 돼요. 그리고 토종닭도 보여드릴게요. 토종닭 자체가 껍질이 조금 더 두꺼워요, 일반 육계보다는. 깃털을 뽑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 신선한 닭일수록 이 돌기가 더 진해요. 다른 건 다 큰데 가슴살이 일반 육계에 비해서 가슴살이 좀 작게 나. 그리고 집에서 구워 드실 때는 토종닭도 괜찮은 것 같은 게 가슴살이 얇으니까 좀 빨리 익는 것도 있고 껍질이 두꺼워서 이 껍질 쪽이 좀 더 바삭함을 또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닭 잡는 방식은 똑같고요. 자, 일단 두 개 다 안심 빼고 보세요. 두 배 될 것 같은데. 올리브오일 먼저 뿌려줄 건데 올리브오일 쓰실 때는 높은 온도에서 굽고 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 쓰시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요리가 끝난 상태에서 엑스트라 버진을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기름, 들기름 뿌리듯이 퓨어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튀김도 하고 구이도 하고 로스팅도 하고 하는데 다 쓰기 때문에 퓨어를 쓰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소금, 후추 천천히 넓게 펴줄 수 있게 좀 이렇게 멀리 뿌리는 그리고 앞뒤로 고기가 얇은 건 조금 덜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후추는 흰 후추가루 쓰는 이유가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백육에 속하고 그리고 오리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적육에 속하는데 적육은 육향이 강해서 흑후추 써도 괜찮은데 백육 같은 경우에는 육향이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흰 후추 써주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 껍질 쪽 먼저.
그러니까 껍질을 익게 구워야 되는 이유가 철 쪽으로 불에 닿으면 이게 수분이 다 뺏겨가지고 나중에 뻑뻑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튀긴 듯이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골든 브라운 컬러로 최대한 익혀주는 거고 이 살 쪽은 찐 듯이 아주 촉촉하게 익혀주는 게 관건이에요. 그냥 쳐다보면 돼, 가끔씩. 딱히 해줄 게 없어. 기름도 많이 하면 이게 기름이 옆에서 껍질을 하고 살이 있는데 살까지 올라오면 이 살 부분이 튀기듯이 익으니까 마찬가지로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또 부드러움 이런 걸 또 다 놓치게 되니까 많이 익었죠. 색깔 봐. 예쁘죠. 만지면 되게 바삭바삭해지고 그냥 냅두면 돼요. 냅두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 쉽죠.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닭 잡는 거 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놔두고 다른 일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함께 먹을 건 시금치 그냥 볶아서 먹을 건데 건강을 위해서 유제품 대신에 요즘 두유로 또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두유 시금치로 한번 시금치 요 이파리만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파리만 따서 놔도 되고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원래는 이 정도 되면 얘는 더 익혀야 되는데 이거 하나 더 없죠, 불이. 이거 하나 더 없죠, 불이. 이거 마저 뒤집어야 될 시간 같은데 팬 일단 빼놓을게요. 같이 익는 속도가 다르니까 여기 버터 넣어서 이제 그 고기에다가 좀 더 향을 더 익힐 건데 좀 버터 녹은 거를 위에다 좀 뿌려주고 그 상태에서 뒤집으면 이렇게 컬러가 나요. 밑에 약간 갈색이 되게 있는데 이게 버누아제라 그래서 헤이즐넛 버터라고 불러요. 헤이즐넛 향이 나는 버터라고 해서 버누아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더 태우면 안 돼요. 태우면은 그냥 탄 거예요. 그래서 태우지 않고 버터가 색깔이 다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빼서 익히시는데 밑에 보시지만 색깔 안 났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빼놓으면 이게 치킨 브레스트 스테이크인데 안에가 한 미디움 웰던 정도로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닭이 안 익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남은 열이 아직까지도 계속 요리하고 있어요. 버터를 넣으면 얘를 또 못해요. 그래서 원래 동시에 같은 사이즈를 구우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른 사이즈 구울 땐 다른 팬에다 구워야 되는 건 맞긴 해요. 자르면은 안에 아까 좀 안 익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안 익어서 어떡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잘 익은 닭가슴살은 칼이 잘 들지 않아도 전혀 이런 보풀 같은 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 육즙이야.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지금 빨리 한번 드셔봐야 돼. 이거 먹고 또 구워지면. 그냥 다 드셔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또 구우면 되잖아요. 빨리. 뻑뻑해요? 뻑뻑해요? 진짜 맛있어. 이 얼굴 깜짝 놀랐는데 눈이 이렇게 동그랬어요? 근데 작가님이 한번 얘기해봐요. 계속 구형 안에 씹을 때 촉촉하죠. 촉촉하죠. 그러니까 닭가슴살은 원래 맛있는 건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번진 건 껍질이에요. 껍질이 있어야 합니다. 요리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맛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맛은 물에 녹아요. 향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향을 넣으려면 타임이나 로즈마리 같은 거를 넣어주면 기름 좀 튀어요. 그래서 기름을 기름의 허브 향이 나오는 걸 이렇게 끼얹어줍니다. 아까처럼 버터 넣고 잘 보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만 하고 빼놓고 이게 고기 누룽지들 노릇노릇 와인을 부으면 다 녹죠. 더 소스 색깔이 나오겠죠. 소스 색깔도 나오고 농도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놔두면 다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시금치. 시금치 보통 이렇게 집에서 요리할 때 되면 데쳐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볶아버립니다. 버터만 먼저 넣으면 빨리 타요. 버터가. 버터 넣고요. 여기다 간을 먼저 해야지 나중엔 간이 안 돼요. 소금하고 후추 간을 좀 하고
넣고 색깔 나기 전에 시금치 넣고 마늘도 좀 넣고요. 마늘 넣고는 불 꺼도 돼요. 마늘은 살짝만 열을 받아도 매운 맛이 싹 사라지고 단맛으로 변하니까 간단하죠. 되게. 끝! 왜요? 너무 시시해? 아삭아삭해요, 나는. 맛은. 크림소스가 없으니까 너무 원물 맛이 심하네요. 원물 싫어해요? 좋은데 씹을수록 이 풀맛이 원래 시금치 맛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동안에 양념 맛에 익숙해진 거잖아. 이제 참기름, 소금, 설탕 뭐 이런 거에 익숙해진 거고 잘못된 입맛이야. 바로 잡아야겠어. 저는 크림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저 물 좀 안... 알았어요. 크림 해줄게. 크림. 사람들의 선호도도 점점 비건 스타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오늘은 크림 말고 두유로. 두유를 할 때는 여기다 바로 놓으면 한참 끓이면 나중에 시금치가 죽이 될 거예요. 얘를 한번 꺼내놔. 이거를 볶아서 꺼내고 특히 이 두유 보면 완전 두유라고 있는 건데 보통 전두유라고 불러요. 얘를 콩 자체에 있는 모든 단백질을 갈아서 두유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지가 생기지 않는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졸여서 시금치 넣고 이렇게 하면은 크림 스피나치가 아니라 소이빈 밀크 스피나치가 되는 두유 스피나치. 쉽죠?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근데 나는 더 크리미하게 먹고 싶어. 그럼 두유를 많이 쓰시고 이거 하나면 한 3인분 만들겠는데? 오늘은 닭가슴살 맛있게 굽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간단하게 집에서 시금치하고 뭐 두유나 우유나 뭐 크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유 시금치 가니쉬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데 저야 뭐 맨날 해 먹는 거지만 누가 와서 좀 같이 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얼굴을 좀 얼굴을 찍어줘야 될 것 같아. 닭가슴살이 원래 퍽퍽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닭가슴살을 좀 부드럽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거 못 하겠어 나는.